네, 월드클래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본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일본 부러울 정도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네. 최근 일본 증시가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 일본 증시의 대표 주가 지수인 니케이 지수는 어제까지 8거래 연속 올랐습니다. 8거래 연속 올랐어요? 예, 무려 3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최근에 뉴스 보니까 일본 그 경제 성장률이 3개 분기 만에 플러스로 깜짝 전환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궁금한 게 일본 주식시장이 왜 이렇게 나 홀로 막 혼자 좋은 거예요? 아, 그게 이 NHK는요, 일본 기업들의 실적이 전체적으로 양호한 상황에서 해외 투자 자금이 몰렸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밖에 엔화 약세, 내수 활성화, 반도체 투자 유치, 지정학적으로 높은 전략적 가치, 이런 호재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걸로 이 분석이 됩니다. 해외 언론도 일본의 상황을 주목하기 시작했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 보시면요. How Japan got its swagger back. 아, 일본의 위용이 어떻게 돌아왔나라는 이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꼭 목소리 그렇게 해야 돼요? 스웨그. Yeah, swagger. Yeah, swagger. 아, 근데 이 소식 듣고 있는 저, 속이 쓰립니다. 지금 제 주식 파란불만 뜨고 있는데 아니, 우리 주식시장은 제자리 맴돌거나 좀 침체돼 있는데 아, 너무 기분이 안 좋습니다, 저는. 빨간만 좀 보고 싶죠. 그러니까 빨간만 좀 보고 싶어요. 우리 지금 살짝 배가 아픈 건 저뿐만이 아니네요. 자, 근데 지금 일본이 올라가는 건 증시뿐만이 아닙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내각 지지율도 치솟고 있는데요. 요미우리 신문 보시겠습니다. 기시다 내각 지지율 56%, 정상회의 효과로 9%포인트 상승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네. 한 달 만에 무려 10%포인트 가까이 올라간 거예요. 올해 들어 한일 관계 개선, G7 성공 개최 등 연이은 외교 성과를 통해 지지율 반등에 완벽하게 성공한 겁니다. 요즘 뭐 국내 투자자들도 최근에 일본으로 눈을 돌리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좀 긴장을 해야겠죠. 네, 그러겠네요. 좋은 자극을 받은 거죠. 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일본과는 정반대인 나라, 지구 일본 반대편에 있는 나라, 축구의 신이 사는 그 나라, 메시의 나라. 아르헨티나. 아, 그렇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제가 안타깝게도 빠르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반대네요, 반대. 네, 먼저 영상 보시면요. 지금 이게 무료 급식소인데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많이 고단해 보이는 모습이고요. 또 이 쓰레기 매립지에서 지금 쓰레기를 뒤지는 사람들도 보이고 있어요. 시민 인터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Me privo de, por ejemplo, ir a comer una vez por mes afuera, salir. Las vacaciones hace 4 años que no nos vamos a ningún lado. Cambiamos un auto, tuvimos que venderlo. 네, 지난달 아르헨티나의 물가 상승률은 무려 109%를 기록했습니다. 109% 상승률. 우리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숫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화폐 가치가 정말 휴지조각이 됐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요. 벽지 대신 지폐로 도배한다라는 이 현지 주민의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값이 벽지값만큼도 안 나간다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종이보다 싸다. 네. 그러니까 마트에 침입한 강도가요. 마트에 막 계산대를 털다가 지폐가 있으니까 아르헨티나 그 페소가 나오니까 이건 안 가져갔대요. 그런 뉴스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와, 진짜 큰일인데요. 아, 지금 재정이 이렇게 고갈된 아르헨티나의 상황에서도 과도한 무상복지, 포퓰리즘 정책들을 펼치다가 이런 경제 파탄 상황에 이르는 겁니다. 네. 일각에서는 아르헨티나가 10번째 국가부도 디폴트 상황에 직면했다고 보는 거예요.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고통이 쉽게 해결될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됩니다. 다음 소식 이어가 보겠습니다. 예, 반복되는 일상 속 이 일확천금을 꿈꾸며 이 복권 많이들 사시죠. 네. 그렇죠. 아, 저도 매주 사고 있는데 근데 호주에서는 이 못지않은 횡재의 기회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칠흑같이 어두운 밤. 지금 갑자기 불빛 보셨습니까? 이상한 불빛이 번쩍번쩍했어요. 이게 호주 퀸즐랜드의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급강하는 모습인데요. 파란색에서 붉은색으로 지금 확 변하다가 와, 이거 너무 멋있었죠? 우와. 일생에 두 번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야, 저게 뭐예요? 파랗고 허여졌다가. 정체가 뭐예요? 지금 이 섬광의 정체가 뭐냐면은 다수의 전문가들은 유성이다
라고 이 설명을 했습니다. 아, 그 별똥별? 그렇죠. 우리가 흔히 네. 별똥별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섬광이 워낙 컸기에 지금 뭐 저게 대체 뭐지? 뭐 비행기가 추락했나? 우주 쓰레기인가? 아니면 또 일론 머스크가 또 뭐 했나? 뭐 이런 다양한 목격담들이 지금 쏟아졌습니다. 아, 전문가들은 음속과 폭음 등을 분석해서 이 유성의 낙하 지점을 인구가 300명도 채 안 사는 작은 해안 마을 크로이던이라고 지목을 했는데요. 네. 그러자 이 크로이던에 운석을 줍겠다면서 외지인들이 몰려들고 있는 것 보내졌습니다. 아, 이런 운석 희귀성 때문에 아주 높은 가격에 거래가 돼서 아예 운석 사냥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따로 있대요. 네네. 네, 그렇죠. 괜히 우주의 로또라고 불리는 게 아니거든요. 대기권 진입 과정에서 형태가 많이 사라져서 온전한 운석인 채로 남아있을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만 주수면 혹시라도 하나 주수면 대박 나는 거예요. 게다가 이 철 같은 금속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그 가치가 진짜 수억 원까지 달할 수 있다고 신기하다. 하니까요. 우리 이제 매주 뭐 복권 이런 거 하지 말고 별 따러 다니자. 별 따러 가자. 결론이 그렇게 나나요? 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서 상크를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저는 바로 출발할 거예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어우, 지금 비행기가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네네. 합권의 한 장면 같은데요. 전투기 한 대가 창공을 가파르게 올라가서 더 높은 곳으로 높이 솟구치더니 벼랑간 땅에 내리고 까만청 보여요. 네네네. 아이고. 예, 지금 땅에 내리꽂히면서 추락을 했습니다. 아, 불꽃이 일면서 펑 하고 지금 폭발을 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이게 스페인의 한 공군기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안에 탄 사람들은 무사한가요? 예, 추락하기 직전에 조종사는 극적으로 좌석을 탈출했습니다. 다행이다. 병원에서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합니다. 아, 이게 참 영화 같은 일이죠. 아, 지상에서도 충돌로 별도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도 않았고요. 일단은 인명피해가 없다는 점에서 천만다행입니다. 근데 애초에 사고가 일어난 원인이 뭐였나요? 네,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에어쇼 비행 연습을 하던 중이었다는데요. 아, 갑자기 기체 이상이 발생했고 균형을 잃으면서 추락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때 에어쇼 전에 월드에서도 그때 추락할 뻔한 그 사건도 있었잖아요. 이런 사고 왜 자꾸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근데 이런 사고가 또 비단 스페인에서만 일어난 것도 아니죠. 그간 뭐 미국, 영국, 이탈리아 뭐 말씀하신 대로 유사한 추락 사고가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또 이 가슴 철렁하게 만들었는데요. 아, 에어쇼도 좋지만은 이런 날벼락 이제 그만 좀 봤으면 좋겠고 제대로 이런 사고의 원인 잘 규명하고 대비해서 이와 같은 사고 소식 다시는 또 전한 일이 없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